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어, 그래. 얘들아, 요즘 볶음값 개같지? 나도 장사한 데서 개같지 뭐야. 그래서 준비했다. 90만원대 가성비 PC. 가성비를 원하는 자들에겐 딱 맞을 것이다. 려구! 가성비가 개쩔 거야 아마도. 네, 어서오세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아, 이놈 마가 꼈나. 어? 텐션이 막 좋았는데 그럼 손님이 자꾸 와. 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90만원대로 게임, 방송, 영상 편집까지 모두 다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가성비 PC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부품부터 소개할게요. CPU는 라이젠 5 3600으로 얘는 6코어 12스레드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게임도 잘 되고요, 방송도 잘 되고, 멀티 작업, 멀티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작업에서 다 잘 되는 그런 제품이지요. 가성비도 굉장히 좋아요. 메인보드는 오늘도 역시 320보드의 원탑 EX-A320M 게이밍을 선택했어요. 램은 삼성의 DDR4 8기가 두 개로 총 16기가를 구성했어요. 16기가로도 충분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이 주 목적이다라고 하시면 32기가로 올려주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조텍의 1660 슈퍼 제품을 선택했어요. 뭐 게임은 물론이고 영상 편집까지 너끈히 돌릴 수 있는 그런 녀석이죠. 그리고 SSD는 마이크론의 MX500, 500 제품을 선택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이 주 목적이시라면 삼성의 PN981A로 변경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파워는 맥스엘리트의 맥스웰 게이밍 600W 제품을 선택했어요. 80플러스 스탠다드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요, 불량률도 굉장히 없고 안정적인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CPU의 발열을 잡아줄 CPU 쿨러는 존스보의 CR1000을 선택했어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자꾸 쓰러지니까, 이 박스 자꾸 쓰러지니까 쓰지 말라 그랬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스는 쿨맥스의 엑소를 선택했어요. 남성미 넘치고 독특한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제품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치워주세요. 내가 쓰지 말라 그랬잖아. 동현아, 그 파워 케이블이 없네. 네, 방금 조립을 하고 왔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어때요? 괜찮죠? 그럼 이제 성능을 확인해 볼 시간이에요. 먼저 롤이에요. 당연히 프로브로 진행했고요, 리플레이 영상을 가지고 측정해 봤는데 200프레임은 그냥 유지해 주고요, 한타 터져서 이펙트 좀 생기고 하면 프레임이 출렁거리는 모습이네요. 다음은 오버워치입니다. 최상 옵션으로 진행했어요. 130프레임 언저리를 유지해주네요. 저희 직원애가 한 건데 진짜 개못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못해? 다음은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입니다. 옵션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시고요, 프레임은 110에서 115프레임을 유지해줘서 플레이에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국민게임 배그예요. 포칭키 마을을 뛰는 걸로 테스트해봤는데 평균 140프레임 정도 나왔어요. 제가 영상 초반에 영상 편집이랑 방송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 가지 부분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먼저 인코딩 테스트예요. 베가스 15에서 진행을 했고요, 자세한 설정은 아래 텍스트를 참고해주세요. 7분짜리 파일을 인코딩하는데 51분 52초가 걸렸어요. 코어수 2개, 스레드수 4개가 더 많은 라이젠 2700이 52분대가 나왔는데 그보다도 약간 앞서는 수준이죠. 젠2의 IPC 향상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네요. 이번엔 방송 테스트예요. OBS를 통해 트위치에서 오버워치 방송을 해봤고요, 오버워치는 최상 옵션이에요. 게임 프레임도 약간의 끊김을 제외하곤 문제없는 수준이고요, CPU 자원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잘 보셨나요? 이 정도 성능이면 게임 전용으로 사용을 하셔도 고사양 게임 돌리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요, 그리고 방송을 하셔도 뭐 저사양 게임 방송까지는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그런 사양이고요, 영상 편집을 하셔도 아주 잘 돼요.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90만원대로 구성할 수 있는 요 제품의 성능이 이 정도일 줄 상상이나 하셨어요? 아가, 아 맞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소개해드린 이 90만원대 가성비 PC를 저희 려독 컴퓨터를 통해서 구매하시게 되면 1월, 2월 구매자에 한해서 저희가 PC 성능을 더 올릴 수 있는 램 오버클럭과 그리고 PBO 세팅까지 무료로 해드린대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100% 만족하는 그날까지 려독 컴퓨터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자고요. 안녕.